뭐야? 뭐야? 왜? 뭐야? 아, 뭐야? 정신아.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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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. 뭐야? 대박. 형님. 뭐야? 형님 언제 오셨어요? 나 한 40분 잔 것 같아. 뭐야? 아니, 뭐야? 뭐야? 누구야? 형 어떻게 오신 거예요? 1시에 와가지고. 오는 거 알고 있나? 아니야. 아, 여기서 잠깐 쉬는 데구나. 이거 애들이 알지. 오늘도 재미나게 놀다 가야겠네. 오늘 완벽해. 일단 들어가시죠. 가자. 가자. 이거 왜 오신 거예요, 형님? 아, 저 지금 오고 다 보고. 나 지금 닭살 돋았어. 뭐야? 형 뭐예요? 미국 갔다가 바로 일로 오신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아니요. 아니 이게 뭐? 근데 뭐예요? 야, 뭔가 지금 약간 꿈꾸는 거 같으셨네요. 완전 뭔가. 형님 근데 누가 전화하신 거예요? 아니 전화한 건 아닌데 저번에 기방이랑 뭐 술 먹고 얘기하다가 니는 뭐 하냐고. 계속 뭐 일만 한다고 카메라도 몇 개 없고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광수한테 죽을지도 몰라. 어쨌든 태현이 형이 몰래 온 손님 하고 싶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다 까발릴 순 없잖아요. 뭐 전혀 몰랐어요. 왜냐면 엊그제 태현이 형이랑 문자했는데 전혀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. 근데 여기서 볼지 아직도 얼떨떨한데. 아 그냥 깨우지 말걸 그랬나? 아 너무 좋아. 너무 좋고 반가운데. 아, 너무 좋은데. 그냥 서울에서 만났으면 좋겠네. 자세한 얘기 좀 형 가시고 하시죠.